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을 떠났습니다. 저희들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고 뭉쳐서 국민에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거듭 사죄드립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리 당의 사태에 대하여 다시 사과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정책 수립과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사법개혁 등 민생개혁 입법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FTA 협상이 국익과 민생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한미 FTA 협상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북핵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대통합의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 민생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신당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은 평화개혁 미래세력이 크게 단결하는 대통합신당의 길입니다. 미래지향적 민생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신당을 만들어 대통합의 밑거름이 길을 꿋꿋하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견문만 보면 기존 열린 우리 당과의 비전 정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고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의 성격을 다시 한번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죠. 명쾌하게 설명했는데요. 잘 이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요. 네.